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자동차의 더 뉴 K3 1.6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10만 킬로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색상 지금 영상으로 잘 안 담길 수 있겠지만은 검정색 차량이 아니고 이제 다크블루 색상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전체적인 외관 상태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외관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흠잡을 데 하나 없습니다. 10만 키로 차량이지만 네, 이 차량 어디 뭐 문콕이라든지 뭐 돌빵 이런 흔적 전혀 없는 차량이고 굉장히 매끈한 바디라인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예, 보게 되시면은 백화현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 굉장히 관리 상태 좋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쪽 아래쪽 안개등 역시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드라인 한번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외관 상태 굉장히 훌륭한데 아쉽게도 이쪽에는 네, 살짝 이렇게 부칠한 흔적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이외에 사이드에는 뭐 문콕이라든지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드 쪽에 미세한 네, 장기스 정도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은 앞에와 상반되게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더 뉴 K3 같은 경우에는 네, 살짝 아주 살짝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라 기존의 K3하고는 그렇게 큰 네, 모델 차이는 없는 차량이고 네,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뒤쪽 선팅지 역시 굉장히 고급 선팅지로 잘 마감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뒤쪽 라인 역시 보게 되시면은 네, 흠집 전혀 잡을 데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쪽 사이드 쪽에 부칠 하나 한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거의 A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네, 일단 이쪽에 순정 매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먼지 털이개 등등 예, 각종 네, 네, 필요한 공구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쪽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네, 킷과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세차 용품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내려서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 가니시 또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쪽은 문콕 흠집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이어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뒤쪽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뭐 오염, 이염, 그리고 이제 뭐 찢어진 곳이나 시트 해진 곳 전혀 없고 아래쪽 매트 역시 이렇게 코일 매트로 다 작업을 맞춰 놓은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키로수 10만 94키로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네, 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보게 되시면은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이제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좌측에는 핸즈프리 기능과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네, 전자동 메모리 시트와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그냥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펜샷 쪽 보게 되시면은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사제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져 있고,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또한 굉장히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 그리고 뭐 DMB라든지 라디오, 여러가지 미디어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좌우 독립 에어컨으로 서로 각기 다른 온도 조절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네,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쪽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전자 파킹 센서 온오프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컵홀더 두 개 나란히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이 차는 핸드사이드 브레이크로 되어져 있고, 네, 굉장히 뻑뻑하게 잘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네,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네, 콘솔 박스 공간도 네, 이렇게 깊게 되어져 있어서 짐 수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차량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네, 엔진룸 한번 보게 되시면은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 차량 성능기록 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울량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타시면서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올류 K3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희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